한국의 결석을 목표로 현재 40여 개를 쌓아 올린 곳이 있습니다. 처음엔 등산로 옆에 한국을 자리하던 불턱은 이제 산 속에서 방풍처럼 군락을 이뤘습니다. 김정태 기자입니다. 천년골차 여수 풍국사. 풍국사를 지나 영추산 등산길로 접어들면 3-4미터 규모의 거대한 돌탑들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. 거북이 형상의 돌탑부터 산 모양도 각양각색, 높이도 최고 10미터까지 굴곡과 어우러져 등산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잘 나온 것도 좋지만은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있는 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. 어디가 허경을 할 수 있고 이런 데가 이렇게 돌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돌탑을 만든 사람은 여수상당한 중소기업 김철희 대표. 지난 2012년부터 풍국사와 더불어 영추산의 새로운 돌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돌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어떻게 하면 강원에서 우리 지역을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. 영추산 돌탑과 함께 최근에는 여수 지역의 한 사단법인이 여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돌탑길을 주민 스스로 조성해 인기가 높습니다. MBC